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타고나요, 끼라는 게. 그냥 만들어지고 생겨서가 아니라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요.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활 환경에 맞춰서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환경 때문에 바뀌었다 변했다 그래서 이랬다 이러는데 아니에요. 그거 타고난 거거든요. 사주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죠.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주 속에 다 들어있어요. 눈을 딱 쳐다보면은 벌써 틀려요. 남의 것을 갖다가 쳐다보고 탐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. 즐기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. 첫째 보면 눈빛이 다르고요.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. 기 흐름이라든지 냄새가 좀 달라요. 좀 우리 같은 사람이 맡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언짢아요. 일반 사람은 못 느낄 거예요.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기운을 바로 읽어버리니까 홀겨봐요. 벌써 그 사람 딱 쳐다보면은 내 눈빛이 싹 바뀌거든요. 중해 이 소리가 나와요.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바로 알아듣죠.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가 없대요. 그리고 행동 한번 봐봐요.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방방방방방 뛰어요. 그 사람들 절대 편한 사람들 아닙니다. 이게 뭐 바람 피우고 불려로 가고 이런 사람들 있죠. 방방방방 뛰어요. 지 안전자리가 늘 불안하거든요. 이게 마음이 늘 이게 앞서요.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엉덩이가 떨썩떨썩거리고 벌써 눈빛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딱 달라져요.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은 그냥 이게 뭐 존나 안 존나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하는 게 보면 좀 달라요. 그 사람들은 보면은 사주가 그렇죠. 그럼 타고 나는 사람들이란 거죠? 예, 타고 나요. 그 사주 안에 들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사람도 더러 좀 있긴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게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떻게 한번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아마 자기가 습관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것도 사주에 있더라고. 끝에 가서 따지고 들어가니까는요. 그리고 그 집에 가족 들 관계가 그게 나오더라고요.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.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는 거죠. 이제 타고 나고 그 가족 중에 그 집안에 문제가 돼서 그게 있더라는 거죠. 내가 하는 보는 한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. 남들의 이야기까지 그건 아닌 거고요. 네.